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그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답을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공유하는 시간. 어떤 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같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엘리티엑스님이 최근에 이제 부쩍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많은데, 이제 이분 질문은 유럽에서 HG 모델이 출시가 안 되고 FG만 나오는데 퓨런 V6 해외 리뷰를 보면 전부 FG를 인조해서 신고 리뷰를 한다. 걔네들은 FG를 인조해서 신는 거겠죠? HG라는 개념이 없으니 이렇게. 질문이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엘리티엑스님의 그거를 뭐 저희가 질문을 이거를 폄하하려고 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정확히 정립이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그러면 그 해외 리뷰어들이 왜 인조 구장에서 리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리뷰, 해외 리뷰가 이제 프로 다이렉트 아니면 유니스포츠 제작하는 거, 사커 SR4U? 사커 리뷰 4U인가요? 뭐 하여간 그런 건데, 프로 다이렉트는 영국 애들이고, 그 다음에 제이마이크는 덴마크에서 유니스포츠 지원을 받고 있고, SR4U인가? 걔는 아마 미국인가요? 아니면 뭐 하여간 그런데, SR4U 같은 경우는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우선 덴마크, 유니스포츠만 하더라도, 좋은 천연구장에서 1년 내내 리뷰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춥고 이렇기 때문에 대개 이제 외국 그라운드라고 하더라도 천연잔디 구장을 쉽게 들어가서 사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독일에서도 예전에 느꼈던 거, 영국에서도 느꼈던 건데 대개 이제 운동장에 예를 들면 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그 다음에 뭐 어떤 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거나 그러면 그 우리가 말한 흔히 대관, 대여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 천연잔디는 특히 이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출입해서 하지로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제 관리가 쉽고 한 곳.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추운 곳 같은 경우에는 뭐 더 그럴 거예요. 잔디 관리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아마 그 접근 편의성, 뭐 영상을 만드는 편의성 때문에 FG 모델을 가지고 그냥 인조에서 테스트를 한다. 경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인조 잔디의 상태죠. 그러니까, 뭐,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FG, AG 모델 이런 거다. 그 다음 푸마에서 FG, AG 이런 모델들이 실제로 3세대 이상, 3세대, 4세대면 충분히 테스트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런 구장에서 사용하도록 아웃솔과 그 다음에 스터드가 설계가 되어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 경우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경우가. 그래서, 이제 우리랑, 문제는 이제 우리랑 그 인조구장 환경이 상당히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 인조구장이라고 해봐야 나일론이 있고 그냥 딱딱한 세미바에서 굉장히 딱딱하게 느끼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인조구장이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이런 것들 중에는 이제 천연잔디 부럽지 않은 정도의 인조구장들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구장에서 운동하시거나 아니면 뭐 리뷰를 찍기 위해서 FG, AG 모델을 신는다. 그거는 뭐,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FG를 인조구장에서 신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FG 자체는 어쨌든 간에 천연잔디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천연잔디라고 보고, 대신에 FG, AG를 해서 인조구장에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인 경우에 한해서, 그 AG 구장의 상태가 좋은 경우에 한해서는 뭐, 신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그런 용도에 맞춰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정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